진짜 멋쟁이시네요. 아이고, 얼마나. 마스크 한 번만. 네. 어, 진짜 멋쟁이시네요. 너무 좋으시네.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하시기는. 고생해. 네. 예.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만큼 내가 살아오면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얻은 것도 있다 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력한 대가는 받았다. 맞은 맞다 아니 많이다 하면 됩니다. 노래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요? 모든 면에서. 노력한 대가는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요. 대가는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욕심이겠지. 네. 욕심이 왜냐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더 나아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지금 연세가 이러시지만 굉장히 머리는 지금 하얗신데 28청춘이시거든요. 많은 그렇습니다. 예, 28청춘이시거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자꾸 창출을 하고 싶어 하시고 새로운 것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한 기운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새 사업 기운도 들어오고. 아, 그래요. 확장 기운도 들어오고. 그런 게 들어와요. 예. 올해 그게 들어오시고 사실은 조상의 덕을 본다는 소리도 나와. 여기는 제사 모셔요? 네. 어느 분이 모셔요? 본인 직접 모셔요. 조상의 덕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집도 빌던 가정이네. 네, 빌어오던 가정이네요. 네. 네, 그렇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빌어오던. 저는 모르는데 네. 부모님 오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그랬다. 많이 빌어오던 가정이에요. 가정이고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사실은 뭐 이쪽으로 잘 안 믿으시잖아 사실. 아니요. 많이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까? 엄청 믿어요. 저도 뭐 사업을 하면서 엄청 믿어요. 좀. 근데 몰라 갑자기 동자 나오네.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얘기만 들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어. 모든 사람 다 안 그렇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더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들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얘기를 들으셨을 때 계속 꼽히는 거라. 그런 게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세요. 소심.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안 좋은 얘기를 안 해줄 순 없거든. 다 해드려야 되니까. 많이 빌어오던 가정이세요. 진짜로. 위에 할머니가 계시고 분명히 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덕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빌어야 되겠죠. 빌어야 되고 제사도 잘 모셔야 되고 뿌리 없는 조상 없댔어요. 제사도 잘 모시고 네, 제사도 잘 모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던 내림세존이 있는 집이거든. 모시고 있어요. 누가 모셔요? 우리가. 그게 봐봐. 할머니 모시고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직접 모시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집에. 아니 그게 뭐 사업하면서 그게 좋다 해서 됐습니다. 그냥... 사업하는 게 좋다 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처음에 뭐 그런 거 몰랐는데 단지 해서 그 하는 게 좋다 해서 집에서 단지를 해서 단지에 다 모셔요. 저기 저희 할머니인데 네, 네, 할머니세요. 할머니. 응, 저희 할머니인데. 네. 다들 이제 저렇게 모십니다. 모시는데 내림세존이라고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시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계시고 그런 얘기만 해. 업으로도 계시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모셔만 놓는다고 해서 힘을 쓰시지는 못해요. 많이 이제 공도 드려야 되고 한 번씩 놀려도 드려야 되고 하셨죠. 이제 그런 거를 잘 행하시면 되고 할머니들 뭐 기운이 나쁘다 이렇게는 안 들어오거든. 근데 안 하신 지가 좀 됐나 봐요. 네. 예, 요즘 참 논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하신 지가 좀 걸려갖고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사업을 접은 지가 아마 한 5년 되는데. 근데 새 기운이 들어와. 하는 게. 지금 못 접을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접은 지가 오래됐는데. 뭘 해볼까 지금 싶어서.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들은 명을 주고 복을 주는 할머니잖아. 사업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할머니를 모셨다면서요. 네. 하셔서 분명히 성불은 보셨을 거거든. 안 봤단 말 안 나온다. 돈 벌었다 해. 그러면 그 할머니로 인해서 내가 얻었으면 할머니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프시다면서요. 분명히 아프시면 할머니가 등을 돌리고 앉았든지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 되게 화가 나 계신 것 같진 않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성은 사실은 필요하다는 기운이 들어와요. 안 하신 지가 좀 됐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할 기운이 들어오는데 일을 하기 전에 제일 큰 어르신한테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업하고 새 기운이 분명히 올해 들어오거든요. 이민년에. 아빠가 다시 일어나는 게 보인다고. 움직이는 거. 바쁘게. 건강 수전도 사실은 몸 안 좋으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안 좋지는 않아요. 그래. 좀 작년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하던 면에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을 못 할 정도로 몸이 혹시 박 씨 가정으로 있잖아요. 초상이 있었어요? 초상이 있어도 안 좋다고 해서 안 갔습니다. 그냥. 안 가도 기운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문의 기운이라 그래. 작년에 뭐 육촌 행님이 돌아가셨고. 그러한 기운을 많이 타세요. 많이 타시고 진짜로 그 안 가시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 건데 많이 타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요? 아 그럼 그런 걸 안 좋은 거를 받았을 때는 사실상 그러한 영향을 받으신 거는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상문의 기운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사셨잖아요. 안 가도 받습니다. 안 가도 그럼 안 가도 받아요. 꼭 가지 않아도 내 핀데 당연히 받지. 안 가면은 뭐 괜찮은 줄 아는데 특히 이제 지인들이 뭐 상이나 그런데 절대로 가시면 안 되고. 근데 작년에 안 좋았던 기운은 사실은 올해는 조금 거쳤어요. 조금 거쳤어. 지금 그 느낌으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거쳤어요. 예. 좀 거쳤고 오래 하셔야 될 거는 사실은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 대우는 조금 해드리세요. 그렇게 해야 두 분이 나아요. 새로운 일도 열리고 왜냐하면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도와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빌고 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아는 거야. 맞잖아요. 그리고 내조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진짜 너무 혼자 빌고 다니는 거야. 마음이 아파 죽겠다. 사실은 아빠가 안 믿었어요. 이쪽을. 믿었습니까? 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 저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었다니까. 기똥으로 들었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꿈으로도 뭘 보시거든요. 잘 맞죠. 꿈으로도 보시고 조상의 기운도 굉장히 많이 타세요. 꿈은 안 꾸는 꿈이 없습니다. 다 꿔요. 계속 꿉니다. 어쩌니까 꾸어. 근데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꾸는 꿈 말고 예지목 선몽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받으시거든. 다 받으세요. 도사 같아요. 앉아 있는데. 어디 가면 그러네. 도사 같아. 도사. 사업을 하시겠다. 올해. 아니 지금 뭐 사실은 이때가 노란 지가 손을 띈 지가 한 5년 지금 일을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뭐 사업을 하니까 조금 뭐 돈을 좀 만지고 했는데 통장이 조금 이래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마 영 몸도 안 좋은데다 마음까지. 근데 돈 없다 소리 안 하네 우리 할머니는. 있다는데. 뭐 계속 쓰고 5년 놀았는데 돈이 있다는데요. 뭐.
뭘 우리 할머니 그러시네. 돈이 많이 있다 게야. 있다 하는데요. 네. 뭐 있는갑다. 네. 돈은 아니 우리 할머니 뭐 그런 거 정확하게 주시니까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아빠는 놀 사람이 못 돼. 놀아서 될 사람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야. 뭐든지 해야 돼. 내가 투자를 해야 해서. 되는데, 몸이 진짜 안 떨어지니 몸이 진짜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아. 진짜 막. 아팠던 거가 이유가 있겠죠. 아팠던 거가. 망원전대 두 군데도 아니고 수술도 되는 많이 했고. 아프시고 이럴 때 상담이나 이런 데는 안 받으러 다녀보셨어요? 안 가고 그냥. 안 가보셨어요? 절에 다니고. 고비를 한 두 번 넘겼다네, 할머니가. 두 번 정도 넘겼다고 하는데 지금 고비를 넘었어요. 넘었고 지금... 올해는 뭐가 거쳤어.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근데 그거를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덕이라고 생각하시고 할머니 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지.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으실 경우가 없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희한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거든. 근데 차츰차츰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거는 제가 장담해요. 장담하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본인들이 해야 될 뭐 본인 어르신들한테 하시는 거 이제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잘 하시면 돼 그렇게. 그럼 무슨 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고기 유통에 고기 근데 그렇게 걸... 보여요 그런 게. 아, 그런 거 하면 좋겠습니까? 축산이나 뭐 이런 거. 원래 고기를 만지셔야 되는 분이네. 그래요? 예. 원래 저는 저 뭘 했냐면 나 원래 직업은 창호. 창호가 뭐예요? 사시. 아, 그 삐. 삐. 그거는 전 그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몸이 그냥 그래서 그거는 뭐 아들 다 넘겨주고 했는데 축산 쪽으로 처음에 조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요? 네, 힘들고 너무 이제 많이 생겼어. 너무 많아. 생기고 몸도 안 좋고 이래서 막 우리가 때려치워버리고. 근데 뭐 축산이든 뭐든 먹는 거를 하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먹는 거. 먹는 건데 사실상 사장님이 직접 뭐 이렇게 나서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진짜 나설 수는 없지. 안 하셔도 되잖아. 근데 뭐든 하셔야 돼. 노실 분이 못 돼. 그러니까 놀면서 더 아팠던 것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노실 분이 못 돼요. 그럽니다. 저는 움직이셔야 돼. 돌아서 앉아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그런 절대 스타일이 못 되는 거야. 맞아요. 아파. 가만히 있으면 막 몸이 더 안 좋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계신 분이 못 돼요. 할머니 놀려드린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10년 됐죠. 맞지. 그러니까 할 때는 진짜 됐어. 네. 10년 됐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건강도 더 좋아지세요. 근데 왜 단지가 두 개예요? 아까 두 개라고 하셨어요? 하나. 할머니 한 분. 한 분. 아니 왜 두 개를? 아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모셨지. 아 지금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오신댔잖아. 같이 따라오신댔잖아. 모신 지가 10년 됐고 모시고 나서 한 번도 안 놀려드린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좀 했죠. 업을 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내가 하고 나면 네. 우리는 이게 보면은 학교 급식이다 보니까 입찰 달달이 입찰이거든요. 달달이 입찰인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하고 나면 대박 터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빠는 자주가 그래. 내가 항상 덕을 보. 덕을 본다는 게 내가 아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꾸준히 하다가 내가 이제 손을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그렇게 이제 대우를 하고 살았어. 사셨어. 사시다가 이제 할머니 모셨단 말이야. 할머니 모시고 이제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손을 놨어요. 그것도 맞잖아요, 사실. 그거보다도 이제 그거 한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무서웠어. 사실. 그래도 한번 하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도 그거 꼬빼기로는 더 버셨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대우를 하시던 집은 하시고 사셔야 되지. 그게 끊어지는 순간 약간 불판은 사실 저요. 지고 일단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할머니가 들어오신 건 잘 들어오신 거예요. 잘 들어오셨는데 그 할머니를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할머니는 막 철철이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철철이 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바람을 쐬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10년이면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리면 돼. 해드리면 아빠도 좋아지시고 엄마도 좋고 근데 자식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빠가 아팠던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집안의 조상의 바람이라든지 상문의 영향도 있지만 10년 세월이란 말이야. 그럼 아빠 아픈 지 4년, 5년 정도 됐잖아요. 5년. 맞아. 아픈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서서히 아픈 게 그냥 까먹을수록 이렇게 작년에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한계가 온 거지. 작년에 엄청 아팠어요. 그러니까 4, 5년 정도 됐다고는 나오네. 근데 이제 오래 들어서 좀 많이 나아진 거.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비는 진짜 두 번 넘었다 하거든요. 두 번 넘고 보통 그렇게 그냥 안 넘어가지거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넘어간 것도 신기한 거고 혼자 할머니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맹이 자르고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예. 아, 작년 넌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야 이러다 진짜 가는구나 싶은 생각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고 그냥 진짜로 두 분은 어른들이 돌봐주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면 어른들한테 잘하면 돼요. 어른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가시면 돼. 오늘도 가셔서 비세요. 대우해드리겠다고 빌고 그러니까 항상 가면 인사하고 예, 그래 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제가 옮겼었거든 집을. 예. 집을 지금은 그냥 집을 이사를 했습니까? 작년에 이사하고 답해요. 작년에 집을 팔고 그 땅에다가 지었어?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원래 살던 데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원래 살던 데 한 2년 살다가 그 가서 몸이 좀 안 좋더라고. 그 가서 뭐 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을 팔고 자 그 주위에 내 땅이 가수원이 조그만 게 하나 네. 있어서 거기가 막 동네도 별로 없고 해서 저는 막 막 그거가 너무 좀 아빠 잠깐만요. 땅이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센 곳이야 거기가. 센 곳인 거야. 근데 동토에 걸린 것도 있네. 동토동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걸리거나 이러면은 들어가는 사람들 몸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 무언가는 행하진 않았네. 그러니까 특히 뭘 모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랑 비슷하다 보면 되거든. 모시고 있는 게 저도 모시고 있잖아요. 그다음 뭐 선봉도 받으시잖아요. 접으시는 건 아니지만 다 비슷비슷하거든 사실. 무조건 이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빌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를 하셔야 돼. 근데 동토독법에 걸린 것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로 가요. 그렇지. 그 지금 뭐 다른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니 그때 뭐 보살님이 뭐
병행을 해줬어. 지금 그러니까 뭐, 뭐 코테레하고 오빠. 지금은 그게 막, 막 동법, 동토 막 이런 기운은 크게 안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아빠 몸으로 내가 다친 것 같아. 몸으로. 그러니까 특히 뭐 지금 무슨 뭐 비방을 해가지고 뭐 이거 풀어내고 이거는 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님이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실제 거기가 네 있을 곳이 아니다. 엄청 센데요 저기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그거를 갖다 처분을 하고 나와라. 지금 그곳요? 네. 아니 그쪽이 그쪽 땅을 지금 사시는 곳. 네. 아 지금 근데 거기가 아빠 거기서 누르고 사시는 거거든 지금. 네.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아요. 괜찮겠어요. 네,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아. 아빠가 길을 꺾었다 얘가 일단은. 그런데 그 밑에 카페가 몇 년 전에 한 개 들었는데 차체비 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걸이 씻고 날래. 차도 못 올라가게 하고 막. 그쪽에 이제 말 그대로 안에 방을 꾸미가지고 뭐가 그런지 아늑하게 그만 그려놨는데 그걸 갖다 자꾸 꺼트리자고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 지역이 어디예요 거기가? 진주. 진주? 진주입니다. 네. 진주. 진주에서 오신 거예요? 네. 우리 외가가 진주인데. 아 그래요? 진짜로. 어 그래요? 진주 우리 엄마 반성. 어 반성? 네. 반성이고 네. 지수 막 이렇게. 예. 그러시구나. 그래 그런 거하고 뭐. 맨날 싸우고 해갖고.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 트라우마가 생긴 게. 근데 집을 그거를 팔아라는 기운은 아예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고. 예,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사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거를 활용해서 뭘 하셔도 되겠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놈 때문에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못 손을 못 대는 거야. 손을 하면 신고해 버린다 그거 말하니까. 아이고 뭐 얼굴을 마주 보기 싫어서 제가 피하다니네. 그 할머니한테 비세요. 그 이제 나는 이제 아파트에 신해 하고 네. 집에서 이제 그 자지 말고 집에서 있어라. 집에서 다니고 그냥 가서 짐승 닭 같은 거 이런 거 키우니까 나는 실제 그게 참 편안하고 나는 좋은데 나는 그쪽이 조용하고 그냥 참말로 좋은데 그놈이 그런 뭐 짓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누님이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말하는 게 그게 너무 이유도 없이 저를 하니까 지한테 아무 지 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한테 피해를 주는 거 전혀 아닌데 저를 하니까 할머니가 니 거기서 나가라고 시키서 그런다. 그 니가 워낙에 서몽을 주고 했는데 서몽을 줘도 네가 모르니까. 근데 들어가실 때는 사실은 힘들었다. 그 터가 힘들었던 터도 맞아. 올해 들어서 좀 맞아 힘들었던 터. 예. 네. 작년에는 힘들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 기운은 안 나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 보세요. 계셔 보시고 나중에 그거는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 기운을 안 되게 안 좋았던 기운을 일단 꺾은 거거든.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아요, 진짜로.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뭘 하나 해볼까 싶어서 뭘 하나 사볼까 싶어서 하는데 뭘 사시려고요? 부동산? 응. 언능이나 이런 거. 근데 지금 엄마 기운이 손해예요, 손해. 올해는. 그러니까 뭘 잡으면 반토막이 난다든지 손해가 나요. 올해는. 그러니까 3절에서 섣불리 막 뭘 하시려고 올해는 하지 마세요.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냥 뭐 사업 만약에 하시면 같이 그냥 하시고 그거는 되시는데 단독으로 내가 무슨 부동산을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 뭘 하나 사가지고 세를 받아볼까. 손해 난데 손해. 저도 한 2년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때 비슷한 시기에 그랬네. 수술도 같이. 받고. 수술도 받고. 암 수술. 언제 이사 들어가신 거예요, 저기에? 작년 3월 달이가, 4월 달이가? 그렇지, 작년 뭐 3, 4월 때였겠죠.
그거 뭐 앞번에 살던 집에서 이 사람 수술했지, 내 수술했지, 나도 암 수술했지. 그 집에 오래 사신 건 아니셨죠? 네. 아, 글로 그 집이 충이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글로 갔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잘 들으셔야 되고 들어가시기 전에 진짜로 내하고 안 맞는 집이 있으면은 비방을 하고 들어가시면 돼. 근데 그런 걸 아예 안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다 받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갑니다. 저도 그거 갖고 수술 받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올해는 진짜 지금 뭘 지잖아요. 그러면 손해 난다고 말이 나와요. 반토막. 저는 뭘 하셔야죠 사업. 올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식당을 한번 해볼까 싶어. 먹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깃집이네. 네, 먹는 것도 괜찮고. 건물을 지갖고 하도 괜찮겠어요. 지금 뭐 또 땅 갖고 계신 거 있다는데. 네. 되어 있는 거 사서 하는 것보다 지어서 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걸 지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왜 고기 사갖고 5층에 가서 꾸먹는 거 그걸 한번 아 식육식당 그걸 한번 해볼까 싶어서 아 이제 무슨 거기나 거기나 아니 근데 하세요 올해는 손해는 안 봐 진짜로 그리고 재밌을 거예요 하시면 몇 달에 좋겠습니까? 봄에 찬바람이 가고 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력으로 따지면 춘 3월, 4월, 5월 요 때쯤이니까 이제 시작을 지나서. 하셔가지고 생일자는 지나야지. 생일 지나시고 그때쯤에 하시면 돼요. 슬슬 준비를 하셔가지고 근데 뭐 짓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막 하는데도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리지. 근데 살살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이 굳이 매입을 해서 뭐 이렇게는 하지 말해. 갖고 계신 땅이 있대. 네, 있어. 돈 벌겠어요, 올해.